대학 배구 유리그 인하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인하대학교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최현영 해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대학 배구가 중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순위표에도 약간의 변동이 있죠? 그렇죠. 4승 고지에 먼저 오른 팀과 그렇지 못한 팀으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두 팀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만큼 먼저 4승을 선점할 팀이 어떤 팀이 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경기를 치르게 될 홈팀 인하대학교, 지난 경기에서 아쉽게 또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인하대와 경희대 모두 3연승 후 1패씩을 떠안았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패배한다면 2연패로 연패로 치닫는 만큼 조금 더 긴장감 있는 경기가 기대됩니다.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3주간의 휴식기를 마치고 돌아온 2018 쿠스쿠 대학 배구 유리그. 이곳은 경희대와 인하대의 경기가 펼쳐질 인하대학교 체육관입니다. 과연 휴식기의 잠에서 기분 좋게 깨어날 팀은 누가 될까요? 네, 먼저 경기에 앞서 양팀 선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인하대학교 홍기선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홍기선 선수, 네, 3주 동안의 긴 휴식기가 있었잖아요. 네, 휴식기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정말 궁금한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주 동안 중무대 경기에서 안 됐던 거 연습 많이 했고, 센터랑 호흡이 잘 안 맞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마쳤습니다. 네, 그 감독님께서 이제 경기장에 따라서 선수들 컨디션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오늘은 홈 경기잖아요. 홈 경기인데 오늘 선수들 컨디션은 어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항상 연습했던 곳이니까 뭐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한국민 선수가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선수를 꼽아달라는 그런 질문에 홍기선 선수를 꼽아줬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홍기선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운동 같이 해갖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뭐 아직 더 맞춰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 한국민 선수가 본인은 무서운 형이 아니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무섭진 않고요. 그냥 장난 많이 치는데 좋은 선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토요일 황금 같은 이 주말에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머님이랑 같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같이 와주신 어머님께 사랑을 듬뿍 받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뭐 항상 경기장 찾아와줘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할 테니까 항상 사랑합니다. 네, 사랑이 느껴지는 홍기선 선수의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늘 좋은 경기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체육관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경희대 이승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이승우 선수 안녕하세요. 네, 이승우 선수. 네. 네, 제가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 들었어요. 이제 휴식기 동안 치러졌던 종별 대회에서 네. 이제 경희대학교가 우승을 차지했다고 들었는데 네.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경기를 앞두고 우리 경희대학교 선수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많이 좋아졌고 연습 때도 많이 이제 팀워크 같은 게 더 좋아져서 오늘 경기도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네, 그 좋은 기운이 이어져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승우 선수에 대해서 별명을 하나 전해 들었어요. 컴퓨터 토스. 아주 정확한 토스를 해서 컴퓨터처럼 정확한 토스를 해서 컴퓨터 토스라는 별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정확하게 토스를 올려주는 비법이 있나요? 그냥 노력을 하니까 이게 시합 때에 나오고 연습을 많이 하셔서 이제 역시 뭐든지 연습만이 살 길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비가 오느라고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제 팬들도 오느라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럼 팬들에게 오늘 경기 자신 있다, 오늘 경기 꼭 잘 지켜봐달라 하는 의미에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 경기 잘 지켜봐주시고 좋은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음 인터뷰 때는 이승우 선수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이승우 선수였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학 배구 유리그 인하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인하대학교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바깥에 비가 살짝씩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빗길 운전에 상당히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오늘 경기 10분 지연됐죠. 경희대학교가 오늘 인하대로 원정을 오는 과정에서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인해 정체가 있었다고 해요. 네.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또 선수들이 탄 차가 직접적으로 사고가 난 것은 아니라서 네, 선수들 지금 네, 컨디션 연습할 때 보니까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김찬호 감독 만나봤는데 식사하셨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 다 먹고 하려고 하는 건데 밥은 먹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선수들의 뭐 여러 가지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오늘의 관전 포인트, 지난해 준우승의 아쉬움을 털어내겠다. 아, 인하대학교는 4강에서 이겨본 기억이 있다. 이렇게 또 밝혀줬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대학리그 또 대학 대회 경기들을 지켜보면 인하대를 꺾은 팀이 손에 꼽아왔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팀이 바로 경희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하대를 상대할 때 어떤 팀보다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별대회에서의 우승, 이런 기세도 경희대학교가 오늘 좋은 경기를 펼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특히 종별선수권에서 그 경기 감각을 살렸기 때문에 김찬호 네. 감독에 따르면 선수들의 경기 감각이 어느 때보다도 절정에 올라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었거든요. 네. 오늘 경기도 그만큼 실력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게 될 홈팀 인하대학교입니다. 어우인, 어차피 우승은 인하대. 이런 구호 아래서 인하대학교 선수들이 또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는데 지난 4강전에서의 패배, 오늘 경희대학교를 맞이해서 승리하겠다는 인하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인하대학교 최천식 감독도 오늘 경기 전에 이번 리그 예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를 맞이했다라는 소감을 들려줬거든요. 네. 올 시즌에도 어우인이라는 구호가 좀 대학 리그를 평정할 수 있을지 오늘 경기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축 선수들이 절반 정도가 빠져나가면서 조금 올 시즌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원빈, 임승규, 하덕호, 황국민, 김웅비, 송원근 선수가 오늘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선발 라인업의 변화가 생긴 점을 보실 수 있죠. 지금까지는 이제 신입생 세터 홍기선 선수가 선발로 팀을 이끌었다면 오늘 경기는 하덕호 선수가 먼저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신입생들의 어떤 플레이가 나오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말씀은 원정팀 경희대학교입니다. 알렉스, 전준영, 강병모, 김인균, 공모세, 이승호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경희대학교도 지금 알렉스 선수가 오른손에 붕대를 감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오른손가락을 살짝 삐끗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리 심각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김찬호 감독과 상의 끝에 경기 출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렉스 선수가 올 시즌 굉장히 또 의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알렉스 선수는 경희대 핵심 전력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절대 네. 빠져서는 안 되는 선수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또 한 자리 차지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경희대학교와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잠시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비가 오고 있는 날씨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뭐 사전에 어떻게 또 몸을 풀었느냐, 또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가 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희대 선수들 경기장에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놀란 가슴을 먼저 쓸어 내리고 네. 네, 몸을 풀고 또 볼 훈련에 집중을 했는데요. 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지 아니면 선수들 1세트 조금은 망설여지는 계기가 될지 1세트 초반 분위기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 이제 경희대학교의 서브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 세터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컴퓨터 토스. 대구는 세터 노릅니다. 이 명제를 잘 실천을 하고 있는 이승호 세터입니다. 경희대학교 이승호 세터의 서브로 출발했습니다. 리시브 불안했고요. 2단 올려줬고요. 3단 연타로 밀어봤습니다만 알렉스가 블락킹으로 선취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네, 알렉스 선수 올 시즌 리그 예선에서 치른 4경기에서 블로킹만 14개를 기록한 선수고 지난 시즌에도 블로킹 1위를 달리던 선수거든요. 네. 알렉스 선수 앞에서는 긴장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호. 이번에도 리시브 약간 길었고요. 왼쪽에서 하지만 이번에는 인하대학교의 범실이 나오면서 연속 2득점 가져가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가 오늘 조금 경기가 지연된 게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인하대 선수들 일찌감치 나와서 몸을 풀었는데요. 네. 1세트 초반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승호 세터 세 번째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살짝 불안했던 리시브 3단 밀어냈고요. 경희대학교 이승호 세터 백토스 알렉스가 득점 성공합니다. 오늘 알렉스 선수가 1세트 초반부터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지금 초반 임승규 선수 자리에서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네. 이승호 선수 서브 턴을 어서 넘기고
추격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목적타로 인하대학교의 리시브를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승우의 서브 이번엔 약간 짧게 백토스 오른쪽에서 떠봤습니다. 공격 성공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한국민 선수 지금 네. 화면에 비춰지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민 선수 지난 3주간 어깨가 좋지 않아서 좀 컨디션이 조금은 가라앉아 있었는데 그래도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연습할 때도 보니까 아주 시원한 스파이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도코의 서브 살짝 벗어나면서 경희대학교가 다시 한 점 올려놓고 있습니다. 뭐 하도코 선수는 이제 1학년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씩 경험을 쌓아 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하덕호 선수 중부대 졸업하고 우리카드에 입단한 하승우 선수의 동생이기도 하죠. 네. 대구 집안. 그렇죠. 이번에는 올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강병모. 하지만 서브가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강병모 선수는 뭐 항상 자신감 있는 또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경희대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고 실력이 많이 올라와 있는 선수가 바로 강병모 선수라고 합니다. 인하대학교 서브. 2단 백토스 알렉스가 내려꽂힙니다. 오늘 알렉스 선수가 경희대학교의 초반 득점 모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알렉스 선수 리그 초반에는 공격에서 다소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는 좀 많이 경기력이 풀린 그런 모습입니다. 경기 초반 경희대학교가 석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준혁의 서브 인하대학교 맞춰 올라갑니다. 중앙 쪽에서 내려꽂고 있는 인하대학교. 오늘 인하대학교는 한국민 선수가 초반 힘을 내주고 있고요. 그렇죠. 경희대의 알렉스 그리고 인하대 한국민 두 라이트 선수들의 활약 대결도 오늘 아주 쟁쟁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하대학교 비가 오고 있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체육관에 찾아주셨습니다. 원빈 선수의 서브 오버드 패스 이번에도 시간차로 공격 성공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김인균 선수들의 오늘 몸놀림이 조금 가벼워 보이는 경희대학교고요. 이제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제 3승 1패로 물려있었던 팀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선두권에. 그렇죠. 지금 충남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홍익대학교가 먼저 4승 1패로 앞서 나갔기 때문에 네. 이 두 팀도 부지런히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가 중앙에서 블락킹으로 막아내고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송원근 선수. 이번에도 강병모가 기세 좋게 한번 때려봤는데 송원근의 손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차근차근 따라붙고 있는 인하대학교 이제 두 점차 높게 공을 띄웠습니다.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였는데요. 라인을 벗어나면서 경희대학교 7득점째 올려놓고 있습니다.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균. 김인균의 강력한 서브가 조금 길었습니다. 선수들이 1세트 초반부터 조금은 서브가 좀 길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하대학교 김웅비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이 또 올 시즌 리그에서 또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김웅비의 서브 이번에도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오늘 경기 초반 선수들의 공격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네. 서브는 지금 한 발 정도 차이로 조금씩 벗어나고 있거든요. 서브 감각부터 되찾아야겠습니다. 일단은 뭐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 없이 네, 이런 공격적인 서브가 네. 보여지고 있죠. 국모서의 서브, 국모서의 서브마저 나가고 말았습니다. 선수들이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약간은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은 가라앉았을까요? 네, 서브 감각이 예전 같지 않네요. 뭐 이유를 대자면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뭐. 네. 아침밥이 맛있었다는 뜻이네. 네, 이날의 송원근의 서브였죠. 네, 경희대학교 중앙 쪽에서 다시 한번 득점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날의 네터치 범실이 나왔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1세트 초반 뭐 플레이를 통한 득점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상대의 뭐 실책에 의해서 점수를 또 많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승호의 서브마저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승호 선수의 서브 이후에 경희대학교가 초반 득점을 많이 올려줬었거든요. 네, 이승호 선수 지금도 욕심을 내서 좀 엔드라인드에 물리게끔 서브를 넣어줬는데요. 네. 지금은 살짝 벗어나는 모습이었죠. 최천식 감독이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또 주문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버 더 패스 약간 밀렸습니다. 인하대학교 2단
중앙에서 이번에는 행운의 득점. 인하대학교가 한 점 차까지 따라붙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하덕호 선수와 원빈 선수 속공업이 완벽하지는 않았는데 원빈 네. 선수가 본인의 긴 팔을 이용해서 빈 곳으로 코트 빈 곳을 잘 찾아섰죠. 하덕호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덕호의 서브마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좀 말씀드리기가 민망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강병모. 강병모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일단은 안쪽에 들어가면서 서브 에이스 만들고 있습니다. 강병모. 네, 오늘의 첫 서브 득점 주인공은 네. 경희대 강병모였습니다. 이번엔 인하대학교 선수들이 조금 방심하지 않았나 이런 또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코스 같은 경우에는 엔드라인에 바짝 붙인 서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서브를 알고도 받기가 힘든 코스거든요. 네. 저 서브가 범실로 이어지지 않고 득점으로 잘 들어왔기 때문에 강병모 선수 소중한 한 점 챙길 수 있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이제 석점차까지 벌리는 데 성공을 하면서 일단은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천식 감독도 오늘 뭐 경희대학교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많은 것들을 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하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올 시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사실 네. 오늘 경기가 어떻게 보면 미리 보는 뭐 플레이오프, 미리 보는 챔프전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두 팀의 오늘 경기에 대한 의지 상당합니다. 강병모가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병모 강하게 이번에는 나가고 말았습니다. 1세트 서브 범실 양 팀이 굉장히 또 많이 실수를 범하고 있는 1세트고요. 인하대 리시브 길었고요. 다이렉트 킬 밀어넣고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원빈 선수가 뭐 신입생의 패기를 보여주면서 일단은 한 점 차까지 쫓아붙고 있는 인하대학교. 확실히 이제 인하대학교 졸업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전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신입생들이 그 자리를 잘 메꿔주고 있습니다. 네, 인하대학교는 항상 좋은 졸업생을 배출하는 반면에 또 좋은 신입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전력 누수가 그래도 좀 적은 편이고요. 전준용 센터. 경희대학교 서브. 서브 득점. 다시 한번 13포인트를 얼려놓고 있는 경희대학교. 지금 이상혁 리베로가 리시브 과정에서 약간의 또 실수가 있었고요. 네, 지금은 전준영 선수의 서브가 대각선 방향으로 흘러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상혁 선수가 팔을 뻗어봤지만 조금 모자랐죠. 다시 한번 전준영의 서브. 이번에는 맞춰 올라가고 있고요. 왼쪽 밀어줬습니다. 강력한 스파이크로 터치 아웃시키고 있는 인하대학교 김웅비 선수였습니다. 근소하게 1세트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경희대학교고요. 오버헤드 패스. 에이석공 밀어넣기. 하지만 이번에도 인하대학교에 범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인하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애가 탈 것 같아요. 상대의 범실이 나오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먼저 범실을 하면서 지금 실점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양팀 선수를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1세트고요. 알렉스 직선. 백토스 오른쪽에서 날라올랐습니다만 지금도 네. 경희대 블로킹이죠. 한국민 선수 몸을 막고 공이 나가고 말았기 때문에 경희대 블로킹 득점입니다. 15점 차 이제 넉점 차까지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1세트. 강병모 선수가 크게 또 선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인하대학교 오늘 리시브가 많이 불안합니다. 대각선 안쪽 떨어지면서 인하대학교 12득점. 김웅비 선수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김웅비 선수의 득점으로 지금 다행히 한 점을 가져왔지만 인하대학교 올 시즌 전반적으로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리시브가 조금 더 견고해져야겠습니다. 뒤쪽에서 한국민이 스파이크 서브 오버헤드 패스 밀어줬고요. 왼쪽 선택 받아내고 있습니다. 2단 김웅비. 김웅비의 득점 성공. 인하대학교 13득점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사실 지금 레프트에서 김성수 선수가 팔꿈치가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김홍기 선수가 오늘 선발로 나왔는데요. 네. 제 몫을 잘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세터 홍기성 선수가 하덕호 선수를 대신해서 코트를 밟습니다. 일단은 뭐 홍기성 선수도 1학년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인하대학교는 이런 신입생들의 성장이 또 앞으로의 성적에 많은 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민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민 이성우 받아냈고요. 속공 공격 공모세였습니다. 경희대학교 빠른 공격으로 다시 한 점 달아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김인균 역시 1학년 학생 현일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란 왼쪽에서 내리꽂고 있습니다. 김웅비가 인하대학교의 1세트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스코어 16-14. 두 점 차의 간격이 유지되고 있는 1세트. 김웅비. 김웅비 서브 네트 맞고 올라갔고요. 속공 받아내고 있습니다. 디그 성공. 오른쪽에서 하지만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잘 받아냈었거든요, 인하대학교. 네, 오늘 인하대학교 오히려 레프트 쪽에서 김웅비 선수의 공격이 잘 풀리고 있는 반면 한국민 선수 쪽에서는 아직 확실한 지금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경희대학교 이번에는 김재광 리베로 밀어줬고요. 인하대학교 2단 오픈 공격! 확실한 마무리 임승규였습니다. 오늘은 오른쪽에서 조금 많이 왼쪽에서 득점이 많이 터져주고 있는 인하대학교고요. 네, 인하대학교도 원포인트 서버로 김승빈 선수 투입됐죠. 김승빈 선수 참 미소가 예쁘네요. 네. 굉장히 선해 보이는 인상이죠. 김승빈의 서브 이란 밀어줬습니다. 강병모 블락킹에 막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높이 떠봤었던 인하대학교 한 점 차까지 추격을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호 감독이 선수들을 벤치로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네, 인하대학교의 가장 큰 무기라면 역시 블로킹이라고 높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올 시즌 인하대학교 12개 학교 중에 블로킹 2위, 세트당 3.08개 블로킹으로 그 높이의 그 위험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 블로킹을 앞세워서 추격의 발판을 만들고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이런 뭐 접전 상황에서 따라붙는 또 블로킹 하나가 또 인하대학교 선수들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점 차까지 따라붙고 있는 인하대학교. 1세트 경희대학교는 종별대회에서 2대0으로 치고 있다가 또 경기를 뒤집었었던 기억도 있거든요. 네, 그 기억 덕분에 선수들이 힘을 많이 충전했다고 했는데 네. 인하대의 추격을 어떻게 뿌리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넘어갔습니다. 인하대학교 그대로 한번 때려봤고요. 이란 왼쪽 선택 블락아웃 시키고 있습니다. 17-17 동점 만들고 있는 임승규 선수입니다. 네, 임승규 선수 지금은 경희대 블로커 중에 가장 낮은 쪽이죠. 이승우 선수 쪽을 택해서 블로킹을 네. 뚫어내는 방식을 택했고요. 지금 경희대 선수들이 항의하는 과정은 랠리 과정에서 인하대 선수들이 공을 넘기는 과정에서 포인트 범실이 있지 않았느냐. 네. 우리 블로커 손을 맞지 않고 네트를 맞고 다시 코트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해봤고 주심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견을 한번 모아봤었고요. 경희대학교의 또 득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포인트 범실을 지적을 했고요. 지금은 네. 인하대학교 경기 주장인 한국민 선수가 다시 한번 주심에게 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였었거든요. 그렇죠. 랠리 끝에 나온 득점이었기 때문에 네. 네, 우선은 경희대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18-16 이승호 세터 이승우의 서브 오른쪽 높게 띄워줬습니다. 받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하지만 저 구조물이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요. 네, 공이 네. 구조물에 맞으면 아웃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네. 사실은 수비가 된 것이나 다름이 그렇죠, 없는데 네. 네, 한국민 선수의 행운의 득점이 되었습니다. 1세트 초반 접전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
하더코의 서브. 하더코의 서브 뒤쪽에서 받아냈고요. 알렉스가 블로킹을 따돌리고 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승우 선수 지금은 정말 컴퓨터 토스, 컴퓨터 세터라는 별명이 어울릴 만큼 노블락으로 시간차 공격 잘 빼줬죠. 블락커들을 모두가 떼놓고 있는. 그렇죠. 세터가 얼마나 블로킹을 잘 따돌려 주느냐에 따라서 공격수의 어깨가 또 한결 가벼워질 수 있거든요. 강병모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병모 맞춰 올라갑니다. 인하대학교 오른쪽에서 득점 성공. 아, 오늘 임승규 선수가 오른쪽 왼쪽 뭐 가리지 않고 자신의 득점력을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3학년으로서 또 팀의 9학년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고요. 네, 지금 임승규 선수를 잠깐 벤치로 불러드리고 원포인트 네. 서버로 김성수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김성수의 서브 경희대학교 왼쪽 터치아웃 시키고 있습니다. 나이스 공격이죠. 김인균. 경희대학교는 항상 뭐 저렇게 파이팅 넘치는 모습. 네, 세레머니가 네. 참 즐거운 그런 팀이죠. 네. 일단 20점 고지를 먼저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원포인트 서버 이신범 선수가 서브를 넣겠습니다. 이신범. 이번엔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20대 19. 인하대학교가 이번 점수를 따라 붙어야지 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원빈 선수 2단 백토스 알렉스. 블락커 한 명 정도는 가볍게 또 뚫어내고 있는 알렉스 선수였습니다. 네, 알렉스 선수 타점도 높고 팔도 길고 또 코트를 보는 시야도 좋기 때문에 네. 이 정도 공격은 뭐 알렉스 선수에게는 식은 죽 먹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렉스 선수가 한국말도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이제 한국말로 네. 인터뷰가 가능할 정도가 됐고요. 네. 하지만 서브는 네, 벗어나고 말았네요. 약간의 또 서브가 길면서 범실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알렉스 선수가 이제 뭐 한국에 대한 또 애정이 남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배구에 대한 애정도 깊고 한국에서 네. 성공하겠다는 의지,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민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의 서브 타이밍은 잘 맞았던 것 같은데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22대 20. 1세트 가져가기 위해서 경희대학교 석점만을 남겨놓고 있고요. 다시 한번 김인균. 김인균의 서브. 이란 중앙에서 득점 성공. 송원근이었습니다. 오늘 양 팀이 윙스파이커들의 뭐 활약이 있었는데 또 경기 후 세트 후반에는 중앙에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웅비. 김웅비 이번엔 좀 짧게 길어요. 밀어넣기 인하대학교. 김성수 선수의 재치있는 플레이. 22대 22. 김찬호 감독의 표정이 조금 일그러지는 장면이 있었고요. 네. 네, 경희대학교 오늘 1세트 내내 좀 리시브를 김인균 선수가 잘 받쳐주면서 좀 팀의 리드를 계속 가져갈 수 있게끔 도움을 줬는데 지금 가장 중요할 때 리시브가 흔들렸단 말이죠. 그렇죠. 이럴 네. 때 김찬호 감독 선수들을 한번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전략을 다시 짜주는 게 중요하겠죠. 1세트 뭐 첫 번째 동점이 아닌가 싶을 제 기억으로는 22대 22 동점을 만드는데 성공을 하고 있는 인하대학교고요. 인하대학교가 뭐 따라붙는 이런 과정에서 또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 뭐 보여주고 있는 리그에서의 판도, 순위표가 굉장히 또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김웅비 다시 한번 서브 짧아요. 리시브 짧았고요. 강병모가 마무리! 마무리 지었습니다. 강병모 선수가 저는 강병모 선수 이렇게 영상이라고 하나요? 네. 네, 그런 거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만들면 아마 보시는 분들이 네. 영상만 보고서도 힘을 얻으실 수 있을 정도로 파이팅이 정말 우울할 때 강병모의 세레모니 네. 좋은 선수입니다. 공모서의 서브 맞춰 올라갑니다. 중앙위 공격 시원하게
중앙을 갈랐었던 김웅비 선수였습니다. 23대 23. 확실히 올 시즌 우승팀 우승 후보답게 양 팀이 1세트 초반 또 팽팽한 경기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길게 오른쪽을 벗어났습니다. 일단은 세트 포인트 앞두고 있는 경희대학교 시작을 이승호 선수의 또 서브로 시작을 했었던 경희대학교거든요. 이승호의 서브, 서브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중앙에서 공격 성공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아, 김성수 선수 지금은 정말 네. 큰 공격 해줬습니다. 제대로 세팅되지 않은 볼을 자신 있게 처리해줬기 때문에 사내코트의 네. 빈 곳으로 꽂아 넣을 수 있었고요. 김찬호 감독은 아직까지 뭐 괜찮다. 아, 이런 또 제스처를 김인균 선수와 눈사인으로 주고받았고요. 이승호 세터 알렉스를 맞습니다. 알렉스의 스파이크. 네, 알렉스 선수 거의 망치질을 하듯이 직선 코스로 그냥 공을 가볍게 때려 넣는 모습이죠. 뭐 이제 경기장 매트가 뭐 특수 재질이기 때문에 잘 파이진 않는데 일반 땅에다 꽂았으면 파였을 것 같아요. 땅에 금이 갈 수 있을 네. 정도의 그런 파워였고요. 자, 강병무의 서브. 강병무의 강력한 서브. 이나대학교 잘 받아냈습니다. 한국민 왼쪽에서 디그 성공. 이승호 밀어줬고요. 김민균. 왼쪽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경희대학교가 1세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듀스 접점 끝에 경희대학교가 24대 26 1세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뭐 참 시원시원한 경기가 밖에 비도 오고 있고요. 네, 1세트 중반까지 범실을 네. 주고받으면서 조금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선수들 듀스 접점 끝에 또 불타는 경기력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희대학교와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1세트 경기 인하대학교가 24대 26으로 1세트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뭐 인하대학교도 충분히 또 자신들의 저력을 잘 보여줬던 1세트였습니다. 경희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1세트 경기 저희는 잠시 후 2세트 경기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입니다.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인하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경기 1세트 경희대학교가 듀스 접전 끝에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기록지를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데 인하대학교에서는 김웅비 선수가 또 분전을 해줬고요. 네, 인하대학교 지금 김웅비 선수가 팀에서 가장 많은 5득점 네. 아, 공격 성공률 100%를 찍었네요. 네. 아주 잘해줬고요. 하지만 뭐 경희대학교 알렉스 선수가 또 블락킹도 하나 섞어주면서 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던 1세트였습니다. 네, 알렉스 선수도 역시 블록킹 1개 포함 6득점 공격 성공률 100%로 받아쳐줬습니다. 1세트 뭐 초반에는 양팀 선수들이 조금 정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범실이 많았죠. 인하대학교 범실 10개, 경희대학교 범실 7개로 두 팀 모두 범실은 좀 많은 편이었고요. 네.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리시브였는데요. 경희대학교 지금 리베로 이성호 선수, 또 강병무 선수, 김인균 선수가 3인 리시버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특히 김인균 선수를 중심으로 견고한 리시브 라인을 만들어줬죠. 인하대학교를 상대로 경희대학교 리시브 성공률 65% 나왔고요. 반면 인하대학교는 리시브 성공률이 47%로 다소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리시브에서부터 약간의 흔들림이 또 1세트를 내주는 원인이 됐었던 인하대학교였고요. 이제 2세트 경기를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 초반 선수들의 약간의 집중력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양팀 선수들이 자신들의 전력을 10분 발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화면 속 이상혁 선수 뒤로 현대캐피탈에 그렇죠? 네. 입단한 차영석 선수의 모습도 보이네요. 선배들이 이렇게 또 찾아와서 후배들에게 응원도 해주고 있고요. 맛있는 것도 사주겠죠? 네, 밥을 좀 맛있는 걸 사줘야 될 텐데.
이제 이 세트는 인하대학교의 서브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하대학교 2세트에는 임승규 선수를 빼고 김성수 선수로 계속해서 가는 모습입니다. 하더코가 서브를 넣어줬습니다. 경희대학교 중앙에서 강병봉 시원한 공격으로 2세트의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는 뭐 괜찮다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강병모의 서브 맞춰 올라갑니다. 인하대학교 밀어줬고요. 꺾어 때린 공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란 강병모의 공을 인하대학교 살려낼 수 없었습니다. 아, 경희대학교가 오늘 경기를 준비하면서 상대 주포인 한국민 선수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해온 것 같아요. 네. 한국민 선수의 대각 코스, 직선 코스 길목마다 지금 수비수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상대 공격을 잘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경희대학교가 근소하게 또 오늘 경기를 리드를 해나가고 있고요. 강병모 네트 살짝 맞고 넘어갔고요. 다시 한번 걸리고 말았습니다. 전준영 센터의 락킹 득점. 오늘 이렇게 되면 인하대학교는 또 한 개의 옵션을 생각을 해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경희대학교 전준영 선수 지금 블로킹으로 인해서 올 시즌 리그 예선 5경기 연속 블로킹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병모의 서브 리스브 불안했습니다. 연타 넘겨냈는데 이 공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뭐 인하대학교 리시브에서의 약간 불안함 이런 것들이 그 문제를 드러내면서 경희대학교에게 약간은 또 분위기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벌써 4연속 실점인데요. 사실 아무리 좋은 공격수, 아무리 좋은 센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본적인 리시브가 되지 않으면 어떤 플레이도 사실 실행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최천식 네. 감독 선수들을 한번 차분하게 다독이면서 리시브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신입생 선수들이 많이 또 포진이 되어 있는 인하대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감독의 선수들 다독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코트 위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강병모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넉 점 앞서 있는 경희대학교. 강병모 오른쪽에 대각선 꺾어 때렸었던 이번에는 김성수 선수였죠. 2세트의 첫 번째 포인트 올려놓고 있는 인하대학교. 김성수 리시브 약간 길었고요. 뒤쪽 살려냈습니다. 인하대학교의 공격 김은비. 오픈 공격 3인 블로커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네, 알렉스. 지금은 알렉스 선수 손끝이죠. 네. 알렉스 선수 1세트도 한 개, 2세트도 한 개. 알렉스 선수도 전준영 선수와 함께 지금 5경기 연속 블로킹 기록 중입니다. 높이에서의 약간의 근소한 우세를 가져가고 있는 경희대학교. 전준영 대각선 지금도 리시브 흔들렸죠. 인하대학교 이번에 길게 때린다는 것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뭐 블러커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김웅비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경희대 블로킹이 워낙 높고 지금 네. 2세트 초반 블로킹이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서 때린다는 것이 공격 범실로 이어지고 말았고요. 2세트 초반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경희대학교. 이번에는 서브 범실. 차분히 따라가면 뭐 인하대학교도 충분히 저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직 경기 네. 초반이기 때문에 4점 정도 점수차는 또 금방 따라갈 수 있는 점수거든요. 그렇죠. 1학년 원빈 오버헤드 패스 2단 손끝에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병모 밀어줬고요. 백토스 알렉스 대각선 공격 성공. 네, 지금은 대각선 쪽에 블로킹도 비어 있었고 수비 네. 위치도 완벽하게 잡히지 않아 있었거든요. 인하대 진영에서. 자, 알렉스 선수 한 점 더 가져옵니다. 오늘 알렉스 선수의 공격과 블로킹 인하대학교를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브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 알렉스 선수거든요. 1세트에도 조금 길었던 서브가 있었는데 1세트에도 범실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네, 인하대학교는 한국민의 서브에 기대를 걸어봐야겠죠. 한국민
한국민의 서브 잘 들어갔어요. 그렇죠. 경희대학교 맞춰 올라갑니다. 김인규. 왼쪽에서 꺾어 때린 공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한국민 선수의 뭐 이런 강력한 서브가 경희대학교의 또 리시브를 흔들고 있습니다. 네, 한국민 선수 지금 팀에서 가장 많은 서브 그리고 블로킹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네. 지금 서브가 살아난다면 또 공격까지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거든요. 다음 서브도 침착하게 준비해야겠죠. 한국민 신중하게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의 서브 잘 들어갔고요. 석권 공격으로 한국민의 서브를 끊어내고 있습니다. 간간히 터져주는 이 국모세 선수의 득점 경희대학교에게는 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스코어 8대 4 경희대학교. 김인균이 강력한 서브 잘 받았어요. 인하대학교 왼쪽 밀어줬는데요. 발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알렉스. 알렉스의 마무리. 멋진 수비, 멋진 공격 경희대학교였습니다. 네, 지금은 세터 이승호 선수가 네. 제기차들을 일을 하듯이 걷어올린 공이 득점으로 뭐 이어졌네요. 감각적으로 발로 이승호 선수 축구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네, 축구를 잘할 것 같은 네. 이미지예요. 네. 선수를 실제로 뭐 이제 타 종목을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운동 신경이 좋기 때문에 네. 지금 들어왔어요. 서브 에이스까지 김인균이 신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아, 김인균 선수도 지금 신입생인데. 그렇죠. 네. 지금 리그 이번이 리그 예선 다섯 번째 경기인데 지금까지 앞선 4경기에서 모두 서브 에이스를 기록했거든요. 지금 서브 에이스로 다섯 번째 경기에서도 본인의 여섯 번째 서브 에이스 만들어줍니다. 한국민 선수의 서브 이후에 이제 인하대학교과 경희대학교를 바짝 추격하는 또 흐름이 있었는데 또 이승호 세터의 멋진 수비 이후에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네, 경희대학교 선수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뭐 점수 차도 크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신바람 난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네. 선수들 좀 긴장감 없이 부담 없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고요. 약간 뭐 분위기가 선수들의 표정이 경희대학교가 조금 더 밝아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인하대학교 여기서 좀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김웅비 선수를 빼주고 네. 임승규 선수를 레프트에 투입을 해줍니다. 또 많은 관중과 함께하고 있는 인하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대학배구 리그고요. 이번엔 김인균의 서브가 네트에 걸렸습니다. 이런 상대의 범실을 또 자신들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인하대학교고요. 네, 지금은 경희대 김인균 선수 오늘 경기 계속해서 좀 맞춰 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서브에서 한번 욕심을 냈지만 네, 네. 네트에 걸리고 말았네요. 저런 욕심은 또 김찬호 감독도 반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런 좀 공격적인 네. 모습이 필요하죠. 임승규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승규 백토스. 지금도 공모세죠. 공모세 선수가 오늘 뭐랄까요 이 사이사이에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희대 세터 이승우 선수가 날개 공격수도 잘 살리는 선수지만 이렇게 중간에 중앙 속공을 활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네. 공모세 선수가 잘 수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모세의 서브 리시브 약간 불안했고요. 이승호가 밀어넣기로 득점 성공하고 있습니다. 4년으로서의 뭐 자신의 역할 역시는 뭐 프로에 대한 욕심도 많이 드러내고 있는 이승호 선수거든요. 아, 인하대학교는 지금 가장 급선무가 바로 리시브인데요. 네. 지금 어느 자리에서도 리시브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수들 더 긴장해야겠고요. 이번에는 공모세의 서브가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뭐 리시브가 배구의 기본인데 참 그 기본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뭐 플로터 서브가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네. 회전이 걸려서 오거나 이런 받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렇죠. 오버헤드 패스. 자, 알렉스. 알렉스. 강차가 이번에는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알렉스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뭐 공격 범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1세트에도 100% 성공률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하나 놓쳤고요. 다시 한번 맞춰 올라갑니다. 중앙에서 블락킹 막혔습니다. 밀어넣기 인하대학교. 이번에는 네, 네트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원빈 선수 뒤를 네. 도는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네트를 건드리고 네. 바로 알았어요. 바로 본인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거든요. 네, 이번에 좀 마음이 많이 급했었던 원빈 선수였고요. 이런 경험들이 좀 많이 쌓이다 보면 네, 또 자신의 실력으로 또 치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희대학교
자, 리시브가 팀도... 다시 한번 불안합니다.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한국민 네트를 때렸었던 인하대학교였고요. 네, 인하대학교 지금 리시브가 너무 크게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네. 세터가 너무 바빠요. 세터를 좀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오늘 뭐 경희대학교의 뭐 서브의 구질도 굉장히 또 좋습니다만 리시브가 많이 불안한 인하대학교 오른쪽에서 공격이 다시 한번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은 블로커 사이 위로 아, 네. 지나갔는데 뒤에서도 코트를 벗어나고 말았네요. 자, 인하대학교 한국민 선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추격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민 선수 정도 힘을 내야 되겠고요. 반면 경희대학교 선수들의 분위기는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맞춰 올라갑니다. 속공 공격마저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최전식 감독이 속이 탈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서는 팔짱을 끼고 선수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잘 풀리지 않는다는 표정에 인하대학교 이번에는 왼쪽 선택마저 네, 알렉스에게 알렉스 선수가 안고 공을 안고 떨어졌습니다. 네, 타이밍 굉장히 좋게 또 떴었던 경희대학교였는데요. 네, 지금은 하도쿠 선수의 공 연결이 사실은 공 한 반 개 정도 약간 빠졌는데 김성 네. 선수가 노련하게 잘 처리해줬고요. 리시브 약간 이번 공격도 경희대학교가 또 행운의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강경모 선수가 타이밍을 조금 놓치는 장면이었었거든요. 네, 조금은 네. 엉성한 공격이 나왔는데 네. 네, 완벽하게 세팅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대의 수비 진영을 잘 흐트려놨죠. 1세트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병모의 서브 리시브 다시 한번 밀렸습니다. 한국민 2단 3단으로 넘겨내고 있습니다. 이승호 세터였고요. 인하대학교 석공 공격 손끝에 걸렸습니다.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살려냈고요. 중앙위 공격 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강병모 선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머리를 크게 한번 감싸지고 있는 강병모 선수였고요. 네, 노마크 찬스였기 때문에 네. 이건 때리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경희대 네. 김찬호 감독 지금 화면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강병모 선수에게 침착하라는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강력한 서브 네트에 걸렸습니다. 인하대학교가 잘 풀리지 않는 이 세트. 이 세트는 뭐 초반에 조금 흔들림이 있었지만 뭐 이내 또 분위기를 잡아가는 모양이세였거든요. 네, 이 세트는 지금 조금 어려워진 모습이고요. 전중영의 서브 왼쪽 밀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안고 떨어졌었던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가 이번에도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뭐 타이밍은 맞춰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김인규 선수가 빨리 때려내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 코트에 떨어뜨리면서 득점을 만들어내주고 있고 인하대학교 여기서 추격을 조금 더 해줘야 될 텐데요. 김승빈의 서브 경희대학교 알렉스. 오른쪽 알렉스 블락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뭐 일단은 잘 맞춰내고 있다. 인하대학교도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인하대학교는 지금 9점 차이가 나고 있는데 다음 네. 세트를 위해서라도 분위기를 더 올려줘야겠고요. 반대로 경희대학교 여기서 쐐기를 박아야겠죠. 알렉스의 서브 이번에도 리시브 불안합니다. 이상형 오른쪽으로 한국민에게 다시 한번 범실이 나오면서 경희대학교가 20점 고지를 밟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리시브가 흔들렸다면 두 번째 네. 2단 연결에서라도 최대한 정확도를 살려줘야 되는데 지금 2단 연결까지 같이 흔들리면서 인하대 선수들 조금 얼어붙은 그런 모습이죠. 알렉스의 서브 리시브 다시 한번 리시브 흔들립니다. 한국민이 마무리 어렵지만 해내고 있습니다. 한국민 어찌됐건 네, 득점 내줬으면 됩니다. 네. 뭐 과정이 어땠든 간에 뭐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인하대학교 여기서 세터 홍기선 선수가 다시 들어가 주고요. 네. 지금의 서버 한국민 선수는 서브 강하게 넣어줘야겠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인하대학교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필요했었거든요. 네, 한국민 선수가 가진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날카로운 서브인데 지금은 네. 스피드와 코스 모두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은 8점 차 한국민의 서브
강력하게 한번 때려봤습니다. 강병모 선수는 또 크게 한번 소리를 질러보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화이팅이 이제 본인에게 또 팀원들에게 두루두루 힘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화이팅이거든요. 네. 한번 외쳐봤고요. 경기장에 찾아오신 분들은 왜 이렇게 선수들이 소리를 지르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네, 또 상대와의 기싸움도 있기 때문에 파이팅은 네. 계속해서 외쳐주는 게 좋습니다. 인하대학교 석공 공격! 이번에는 통했습니다. 송원근 8점 차. 뭐 저희가 뭐 엊그제도 경기 충남대학교의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만 뭐 패색이 짙었던 세트를 뒤집어내는 경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대학 경기는 언제 연속 득점, 연속 실점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네.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하는데 임승규의 서브 경실이 네. 나왔습니다. 이 세트 이제 경희대학교가 이 세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3득점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은 분위기가 처져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네, 경희대 김재광이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재광의 서브 받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민의 공격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한국민 선수의 원래 컨디션대로라면 네. 지금 저 공이 코트 안에 걸려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은 인하대 최천식 감독 블로킹 터치아웃이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주심 선심들을 불러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일단 한국민 선수는 맞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주심의 판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23대 13. 1세트 어려운 경기 가져가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다시 한번 리시브 불안했고요. 한국민이 오른쪽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직선으로 너무 틀어치다 보니까 라인을 네. 좀 벗어나는 범실이 나왔고요. 인하대 선수들 조금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네. 냉정하게 경기에 임해야겠습니다. 오실은 뭐 인하대학교 선수들이 보여준 경기 중에 가장 많이 흔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경희대학교 맞춰 올라갑니다. 밀어준 공 받아내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2단 넘겨냈고요. 하지만 인하대학교의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네, 공을 안테나 밖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네. 공 연결하는 과정에서 잠시 있었죠. 강병모 선수가 뭐 하지만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 또 선수들에게는 또 많은 또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송원근 송원근의 서브 오버헤드 패스 밀어줬고요. 1세트마저 가져가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1세트가 초접전이었다면 2세트는 조금 비교적 쉽게 가져가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네, 경희대학교는 원하는 대로 플레이를 모두 구사해냈고요. 반면 인하대학교는 본인들이 준비한 플레이를 미처 다 선보이지 못했거든요. 다음 3세트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한국민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력과 또 수비력 모두 안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하대학교가 2세트 리시브에서 많은 또 어려움을 가져가면서 한국민 선수가 마무리를 지어준 장면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뭐 리시브에서의 또 정돈이 필요한 인하대학교입니다.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경희대학교가 앞서 있는 가운데 저희는 잠시 후 3세트로 경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입니다. 2018 쿠스프 대학 배구 유리그 인하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인하대학교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인하대학교가 그동안 보여줬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희대학교에게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지금 레프트에 뭐 김웅비, 김성수 그리고 임승규 여러 선수들이 들어와 주고 있지만 네. 지금 어느 자리에서도 리시브를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뼈아프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리시브 성공률 45%로 1세트보다도 2% 포인트 더 떨어진 모습이거든요. 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공격에서도 뭐 리시브가 불안하다 보니까 공격마저도 좀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네, 인하대학교 지금 전체적인 공격 성공률 32%로 무척 저조한 편이고요. 네. 인하대 공격을 책임져주던 주포 한국민 선수의 부진이 좀 눈에 띄는데요. 한국민 선수 2세트에도 지금 2득점 네. 공격 성공률 12%로 사실 한국민 네. 선수답지 않은 그렇죠. 그런 플레이가 네. 나왔어요. 인하대학교가 이제 최천식 감독 선수들을 어떻게 격려를 했을지 이제 3세트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인하대학교는 네. 기본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리시브 네. 안정시켜주고 지금 범실도 2세트 13개의 범실을 했거든요. 점수의 절반 이상을 범실로 내줬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하고 명심하고 다시 기본에 충실해서 하나하나 시작해야겠습니다. 반면 경희대학교의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거든요. 네, 경희대학교 네. 지금 힘 들이지 않아도 점수를 네. 쉽게 가져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세트에는 한층 좀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었고요. 뭐 강병무, 알렉스 선수의 뭐 주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공모세 선수도 뭐 중간중간 뭐 깨알 같은 또 득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희대학교 선수들의 고른 득점으로 상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3세트 인하대학교가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시브가 많이 길면서 강병모가 선취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승호 선수가 김성수 선수를 겨냥한 목적타 서브 적중했죠. 네. 리시버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승호 다시 한번 오버헤드 패스 빼줬고요. 블락킹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은 강병모 손에 걸렸죠. 네. 지금 어디까지 도나요? 강병모 선수 네, 돌 수 있는 가장 큰 네. 원을 그리면서 세레머니를 해주고 있는 기분이 강병모. 정말 좋다는 표현을 이제 감정 표현을 강병모 선수 저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승호 서브 계속 됩니다. 이승호 서브 이번에는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뭐 1세트 2세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취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의 서브 조금 길었습니다.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인하대학교 조금 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네, 인하대학교 선수들은 앞선 두 세트를 잊어버리고 네. 지금 세트가 이번 경기의 첫 세트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강병모. 강병모의 서브 리시브 잘 받아냈고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잘 맞춰 올라가면 확실히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선은 올 네. 시즌 그래도 주전 선수들과 경기에서 조금 더 손을 많이 맞췄던 홍기선 세터가 다시 들어와서 경기를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인하대 선수들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고 임해야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알렉스 받아내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걷어올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잡아줄 건 잡아주면서 내줄 건 내주고 있는 인하대학교의 3세트 경기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세터들이 이제 신입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분위기가 또 중요한 인하대학교거든요.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전준영 선수 지금은 공을 때리는 순간부터 이미 낮았다는 그렇죠. 걸 알았어요. 네, 이미 범실이라는 네. 걸 알았죠. 선수들도 이미 알고 있었죠. 궤적을 네. 보면서. 원빈. 원빈의 서브. 이번에도 알렉스를 맞습니다. 손끝에 걸리면서. 전에 라인에 걸치지 않았나 했었는데 네,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인하대 블로커들 잘 따라가줬는데요. 간발의 차로 사이드라인 벗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코어 5-3. 알렉스 지휘 서브가 길었습니다. 세 개째 서브 범실을 범하고 있는 알렉스 선수고요. 미안해하는 모습도 굉장히 참 귀엽다는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는데 네, 네. 귀엽죠. 네. 자, 한국민의 서브 한국민의
강력한 서브. 일단은 한국민의 서브가 제대로 들어가면서 경희대학교의 리시브를 조금 흔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김인균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균의 서브 잘 받아냈고요. 속공 공격 잡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이승호 어디로? 중앙에서 밀어넣기. 인하대학교 득점 찬스. 한국영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은 국모세 선수의 블로킹이죠. 오늘 뭐 국모세 선수가 결정적일 때 하나씩 건져주고 있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최천식 감독 네. 작전 타임을 조금 이른 타이밍에 불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인하대 선수들의 플레이가 상대에게 다 읽히고 있습니다. 2단 연결도 불안하고 세팅이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희대 블로커들이 지금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인하대 선수들 이렇게 된다면 3세트도 2세트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오실은 충남대학교가 굉장히 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중심에 또 이제 빠른 공격, 또 다채로운 공격이 또 충남대학교의 좋은 성적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렇죠. 충남대 선수들은 12개 팀 중에서 비교적 신장이 큰 편은 아니지만 네. 본인들의 장점을 살려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요. 이나대도 본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점을 살려서 오늘 경기 타개해 나가야겠습니다. 김인균의 서브 맞춰 올라갑니다. 오픈 공격! 뒤쪽에 알렉스가 멋지게 한번 떠봤었는데 네. 일단은 공격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스코어 7-5 인하대학교. 알렉스 선수는 참 저런 집념이라고 할까요? 네. 네, 선수들이라면 누구나 저런 좀 끈기, 투지 그렇죠? 이런 걸 네. 지니고 있어야겠죠. 임승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규의 서브 이승호! 밀어준 공을 국모세가 대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뭐 알렉스와 강병모 뭐 잘해주는 선수들은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저는 국모세 선수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네요. 그렇죠. 오늘 이승호 선수가 국모세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네. 해주고 있는데 그게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국모세의 서브 네트 타고 들어갔습니다. 왼쪽에서 공격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김성수. 일단은 한국민이 터지지 않으면 김성수가 또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인하대 선수들 여러 동료들이 지금 한국민 선수를 도와주고 있어요. 네. 대신해서 득점을 쌓아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민 선수도 아마 본인이 책임감 느끼고 임하려고 할 겁니다. 오버헤드 패스 강병모였고요. 밀어넣기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일단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네, 강병모 선수 오늘 이런 네. 좀 플레이에서 섬세함이, 정교함이 조금은 떨어지는 플레이가 몇 개씩 나오고 있는데요. 네. 좀 더 집중해서 공을 다뤄줘야겠어요. 송원근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이승호, 강병모를 받습니다. 앞선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있는 강병모 선수였고요. 이승호 세터. 이승호 세터가 오늘 또 서브로서 많이 인하대학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블러커를 따돌렸었던 인하대학교 김성수가 다시 한번 연속 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수 선수 사실 이전 이승호 선수 서브턴에도 목적타 서브를 받아내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네. 깨끗하게 받아주고 본인이 직접 해결까지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홍기선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었고요. 이승호, 강병모와 함께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스코어 10-8. 오늘 인하대학교가 리드를 가져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인하대에게는 다소 낯선 풍경인데 네. 3세트도 경희대가 두 점차 리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병모 서브 받아냈습니다. 인하대학교 한국민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뭐 김성수 선수가 두 개 해줬고 이제 한국민 선수가 해줄 때죠. 그렇죠. 지금 김, 네. 뭐 김성수, 임승규 이렇게 여러 공격수들이 득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민 선수 한 방 터뜨려줄 때가 됐죠. 다시 한 점차. 많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김성수. 김성수의 서브 제대로 들어갔고요. 이승호가 이번에는 알렉스를 받습니다.
아, 지금은 이나대 선수 수비수들의 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공은 네. 사실은 수비가 돼서 올라왔어야 되는 공인데 아, 선수들 자리가 겹치고 또 사인이 완벽하게 맞지 않으면서 공을 놓치고 말았죠. 조금씩 아, 선수들이 조금만 이제 바뀌어주면 이나대학교도 오늘 경기를 앞서 나갈 수 있는 듯한 요인들이 있는데 한 끗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전준영. 전준영의 서브 걷어 올렸고요. 안에도 일단 세팅 연결 과정에서 아쉬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뭐 일단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털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네. 실수 한두 개 가지고 계속 마음에 담아둔다면 다음 플레이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전준영 리시브가 오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나대학교 선수들에게 좀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나요? 아, 사실은 김성수 선수 쪽이 지금 이나대 리시브 라인에서는 가장 리시브가 약한 쪽이거든요. 네. 전준영 선수가 그쪽을 잘 공략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성수 밀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이나대학교 2단 세팅. 임승규 왼쪽 강병모의 디그 성공. 알렉스의 마무리 성공입니다. 다시 한번 선수들을 불러모으고 있는 최천식 감독이고요. 최천식 감독도 일단 표정에서 아, 오늘 경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선수들도 지금 네. 안에서 열심히 뛰어주고는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아, 이나대학교는 지난 경기들을 살펴보면 김성수 선수가 후위에 있을 때 이제 리베로 출신이죠. 지금 레프트로 등록이 돼 있는 이수범 선수를 비용을 해주면서 네. 후위에서 좀 수비 안정화를 도모했던 그런 전략을 많이 선보여줬는데 아,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잘 나오지 않고 있고요. 김성수 선수가 버텨내고 이겨내주길 바라는 감독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김성수 선수도 지금 마음을 다 잡으면서 또 경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준영의 서브 맞춰 올라갑니다. 한국민이 일단은 포인트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이나대학교 여기서 김성수 선수를 빼주고 이수범 선수가 들어옵니다. 일단은 뭐 배구도 팀 게임이기 때문에 뭐 선수 개개인의 기량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특정 선수가 어려울 때 다른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체가 돼서 웜업 존으로 들어가서 경기를 지켜보면서 네. 다시 한번 조금 자기 본인의 플레이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원민의 서브, 오버헤드 토스, 석권 공격 성공시키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하지만 이 자신을 돌아보기에는 경희대학교가 시간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지금 경희대는 지금 이승호 세터가 굉장히 네. 노련하게 자유자재로 네, 영리하게 상대 블로킹을 따돌리면서 지금 토스를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5점 차 리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렉스 2단 백토스 한국민 약간 겹쳤고요. 이번에는 이나대학교의 포인트였습니다. 강명호 선수, 알렉스 선수가 또 위치가 겹치면서 이나대학교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이승호 세터가 또 팀의 리더로서 선수들을 독려를 하고 있었고요. 한국민의 서브! 서브 득점! 자, 한국민 선수 네. 지금 부활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공격에서도 계속해서 한두 개씩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제 서브까지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자, 어느덧 3점 차 한국민의 서브가 계속된다면 경희대학교 지금처럼 방심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김찬호 감독이 이, 한국민 선수의 또 기세를 또 끊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한국민 선수 서브 리듬 한번 되찾으면 네. 계속해서 저렇게 강하고 날카로운 서브 범실 없이 넣을 수 있는 선수거든요. 이나대학교가 뭐 사실은 우승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경기가 다소 낯섭니다만 그만큼 또 경희대학교가 좋은 경기력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희대학교는 지금 한 점 더 주지 않고 여기서 한국민 선수 서브를 무사히 넘겨줘야 되고요. 네. 한국민 선수는 지금처럼 서브가 잘 들어가야겠죠. 이 하나의 서브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 한국민 네, 맞춰 때려주고요. 맞춰 때렸습니다. 이승호가 강병호. 중앙의 공격 나갔습니다. 이나대학교
한국민의 서브 해서 많은 득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제가 3세트 초반에도 강병호 선수가 플레이에 정교함을 조금 더 더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네. 지금도 살짝 범실을 만드는 모습이고요. 한국민 이번에는 강력하게 이번 서브가 들어왔었더라면 네, 그러면 이제 한 점 차가 네.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나대가 더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선은 점수 차이를 많이 좁혀놓고 있는 한국민 선수의 서브였습니다. 차근차근 따라붙고 있습니다. 김인균, 김인균의 강력한 서브 이번에도 맞춰냈습니다. 인하대학교! 하지만 나갔고요. 네, 지금은 블로커들 사이로 공이 빠져나갔다는 판정이죠. 이번에는 약하게 리시브 다시 한번 흔들렸고요. 하지만 한국민이 네, 지금도 블로커 맞지 못했습니다. 않았습니다. 네. 오늘 선수들이 타점이 조금 높은가요? 조금씩 또 공격이 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김인균의 서브 계속되죠? 김인균의 서브 강력합니다. 밀어줬고요. 왼쪽에서 때려봤습니다. 공격 성공 인하대학교입니다. 네, 우선은 인하대학교 후위에서 이수범 선수가 리시브 잘 버텨줬고 또 임승규 선수가 빠른 마무리로 한 점 가져오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넉점 차 한 포인트 한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 임승규 임승규의 서브 이승호 알렉스 네트에 맞고 말았죠. 네, 지금은 포인트 범실입니다. 일단은 뭐 임승규 선수의 강력한 서브가 있었고 그 이후에 또 경희대학교의 범실을 이끌어내고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자, 아직 경희대학교 20점에 도착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3점 차 네.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임승규 높이 띄웠습니다. 임승규의 서브! 서브! 서브 득점! 아, 인하대학교가 분위기 타는데요. 네, 아, 임승규 선수 네. 날쌘 공격에 이어서 지금 또 매서운 서브로 어느덧 2점 차 바짝 쫓아가는 점수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게 인하대학교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네. 인하대학교가 사실 올 시즌 서브 1위에 올라있는 팀이에요. 네. 강서브를 구사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오늘은 좀처럼 서브가 잘 통하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지금 벼랑 끝에서 임승규 선수의 서브로 마지막 기회, 마지막 동아줄을 한번 잡아봅니다. 최천신 감독은 뭐 선수들에게 긴말하지 않고 일단 화이팅 한번 외쳐주고 그렇죠. 지금처럼 선수들을, 이 분위기 네. 유지하라는 뜻이겠죠. 네. 반면 경희대학교는 여기서 인하대학교에게 뭐 세트를 내준다.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네, 오늘 경기 흐름이 또 미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경희대학교는 3세트까지 확실히 사수해야 될 겁니다. 임승규의 서브 맞춰 때렸고요. 2단 속공 손끝에 걸렸습니다. 디그 성공. 인하대학교 한국민 커버됐어요. 다시 한번 인하대학교 이번에는 왼쪽 선택 이승호 선수였습니다. 아, 지금 인하대학교 이수범 선수가 네. 이승호 선수 쪽이 좀 블로킹이 낮기 때문에 그쪽을 공략했는데 이승호 선수가 사실 타이밍을 잘 맞춰서 뜬 선수이기 때문에 블로킹을 굉장히 잘 잡는 선수예요. 그렇죠. 네. 네, 이승호 선수의 손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 이번에는 인하대학교가 득점에 성공을 했더라면 3세트 정말 네, 모르게 네. 되는 거였는데 아직까지 하지만 세트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재광 지금 약간 불안했는데요. 중앙 우위 공격 막아내고 있습니다. 강병모 강병모 또 돌고 있습니다. 강병모 크게 돌고 있습니다. 네, 인하대학교가 네. 서브로 경희대를 위협했다면 경희대학교 연속 블로킹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득점 잡아줬습니다. 오버헤드 패스 2단 백토스 한국민이 터치아웃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석점차 인하대학교도 뭐 포기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20대 17, 17대 20이면 인하대학교 네. 아직은 가시권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은 원포인트 서버로서 김승민 선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승빈 김승빈의 서브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강병모에게 밀어준 공 나갔습니다. 아, 네, 아, 지금은 네, 선심들을 또 불러보고 있습니다. 네, 블로킹 터치아웃 여부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포인트가 양 팀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중요한 포인트인 만큼 또 심판들 네. 신중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포인트 어디로 향할까요? 인하대학교의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두 점차까지 쫓아왔고요. 네, 인하대학교 지금 다시 이수범 선수가 전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김선 네. 선수가 투입돼서 네트 앞을 지키겠습니다. 김승빈 목적타로 강병모 맞고요. 자신이 직접 마무리 짓습니다. 네, 사실 이전 공격 과정에서는 이승호 선수의 토스가 좀 낮았거든요. 네. 강병모 선수가 범실을 할 수밖에 없는 공이었는데 지금은 공을 잘 올려줬죠. 이승호 세터 받아냈습니다. 인하대학교 블락킹에 걸리고 있습니다. 아, 전준영 선수 지금은 거의 단독 블록킹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22득점째 경희대학교 이승호 다시 한번 리시브가 좀 짧았습니다. 한국민 3명 사이 걷어냈고요. 네, 결국 인하대 정답은 한국민이죠. 지금 김성수, 인승규 쪽이 다 막히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한국민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인하대학교. 홍기선 강병모가 잡아냈고요. 이동 공격! 플라가웃 시키면서 23득점째 사실 강병모 선수가 종별선수권에서 네. 경희대가 이번에 우승을 했는데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어요. 본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가 됐거든요. 그 동기부여를 서브에까지 적용시킬 수 있을지. 강병모의 서브! 서브에이스까지! 오늘 되는 날 강병모 선수입니다. 네, 본인 손으로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강병모.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몰려있는 인하대학교. 샷아웃에 선두에 있습니다. 강병모 이번에는 벗어났습니다. 강병모 선수도 뭐 굉장히 뭐 강한 서브를 또 구사하지만 코너웍도 굉장히 좋네요. 네. 자, 김성수의 서브 인하대학교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경희대학교와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오늘 경기가 굉장히 또 치열한 접전이 될 거라고 예상이 있었는데 또 비교적 쉽게 경희대학교가 3-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오늘 해설을 하러 이제 인하대학교 오면서 네. 아, 오늘 경기는 무조건 5세트다. 아, 늦게 오늘 끝나겠다. 저도 집에 늦게 들어간다고. 네, 라는 생각을 네. 했거든요. 저녁 약속도 제가 좀 예약을 좀 늦게 해놨는데 네, 인하대 선수들 네. 오늘 평소보다는 조금 무딘 경기력으로 경희대 선수들을 막아내지 못했고 또 반대로 경희대 선수들은 인하대가 주춤한 틈을 놓치지 않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를 선보이면서 먼저 4승 고지에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에서 인하대학교와 경희대학교가 굉장히 또 근소한 치열한 경기를 보여줬었고 그때 경희대학교의 집중력이 또 빛을 발하면서 2세트, 3세트까지 연거포 얻어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오늘 승리팀 감독과 오늘의 수훈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의 승리팀이죠. 바로 경희대학교의 승장, 바로 김찬호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승리 소감 먼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뭐 인하대학교가 사실 강팀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늘 또 뭐 예기치 않게 또 뭐 차도 밀려서 늦게 왔지만은 선수들이 오늘 진짜 투혼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습니다. 네, 오늘 이제 경기가 정말 빠르고 기분 좋게 흘러갔던 것 같은데 혹시 오늘 경기도 종별 대회의 영향이 있었던 걸까요? 예, 아무래도 그 게임 감각이 저희들이 살아 있으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스피드 배구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이제 경기 전에 이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태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와 집중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오늘 선수들의 집중력 몇 점으로 매겨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오늘 사실은 서브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뭐 미스는 나왔지만은 사실은 배구가 서브가 들어가야만이 다음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어떤 집중력을 점수를 내긴다면 한 90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점수 주셨는데요. 네, 지금 이제 예선전 딱 절반 정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절반이 남아있는데 앞으로의 목표도 여전히 4강 진출이실까요? 저는 네. 조금 더 높게 바라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4강을 가야지 뭐 결승도 가고 우승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4강 가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 4강이 간 다음에 다음 목표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오늘 경기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수훈 선수, 이승우 선수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승우 선수 제가 이제 경기 전에 다시 한번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렇게 또 다시 만나뵙게 됐네요. 네, 승리 정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 세터로서 딱 네. 꼽는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마음에 드는 부분이요? 네, 세터로서 이제 전략적으로 가장 잘 통했던 부분 꼽아본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이제 알렉스가 이제 큰 공격을 하니까 이제 다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시간차 공격을 했던 게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승우 선수가 토스도 정말 잘 올려주시지만 리시브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승우 선수 입장에서는 토스가 제대로 먹혔을 때, 이제 토스를 제대로 올렸을 때 득점으로 이어졌을 때가 더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은 리시브를 제대로 받아냈을 때가 더 기분이 좋은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한데요. 그 수비를 동료들이 해서 이제 어려운 볼을 제가 토스를 해서 이제 포인트가 나면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 경기 전부터 팀 분위기 요즘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승리로 더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세터로서 전략적으로 많은 부분을 지시해 주셨을 텐데 알게 모르게 그 부분들 잘 따라와줬던 다른 선수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4학년인데 지금 이제 4학년으로서 이제 후배들 끌고 가기 힘든데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남은 경기도 이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이승우 선수 만나봤습니다. 뭐 경희대학교와 인하대학교, 경희대학교와 인하대학교 뭐 미리 보는 결승전이다 이런 또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희대학교가 조금은 손쉽게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경기 결과로 충남대, 성균관대, 홍익대에 이어서 경희대까지 4승 1패로 발맞춰서 따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네. 반면 인하대학교는 시즌 2패째를 떠안으면서 아쉬움을 삼키게 됐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났는데 뭐 하실 계획이신가요? 집에 가서 또 다음 경기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데이트를 하러 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경희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경기 오늘 경희대학교가 3-0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캐스터 이성훈 도움 말씀에는 최원영 해설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